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유승민 측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발표한 군 복무자 주택 청약 5점 가산 공약제에 대해서 자신의 공약을 뺏긴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시비를 걸고 있어서 국민과 야권 지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 좁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서 유승민이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군 복무자 주택 청약 5점 가점 공약을 거론하면서 그 내용이 제가 자신이 7월 초에 얘기했던 공약하고 똑같더라. 숫자까지 똑같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이 누굴 보고 베낀 게 아니라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서 모은 것이다. 공약을 뺏겠느냐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해명했음에도 유승민은 집요하게 근거를 내놔라, 자료를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이 좋다,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생방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크게 새로운 내용도 아닌 청년 가점제에 대한 공약을 자신의 특허법인양 유승민이 지난 토론에서 내세웠습니다. 지난 23일 유승민의 토론 태도는 토론의 어떤 진중함이 느껴지기보다는 토론의 잔재주, 잔기술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토론 자세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뿐이냐 하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유승민 측의 집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가 25일날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산점 5점 부여 등의 공약 설계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전격 공개하며 유승민 측의 공약 표절 논란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페이스북에 국민 캠프의 군 복무자 주택 청약 가점제 공약은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공약의 주요 준비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의견 수렴 및 토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며 48명의 명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유승민 측도 자신들의 요구를 접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승민 측이 계속해 궁시렁대고 이번 사안을 갖고 자신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그런 속보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은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 같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좋은 공약이어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실제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승민 측이 계속해 이번 사안을 갖고 정치 장사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자 윤석열 캠프에서 유승민을 겨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5일 공약 표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측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 후보가 악의적 정치 공세로 국민의힘 경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흑색 선전, 프레임 씌우기, 가짜 뉴스가 유승민이 말하는 합리적 보수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공약 마련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명단까지 밝혔음에도 거짓말 운운하며 유치한 정치 공세에 몰입하는 걸 보니 애당초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승민이든 누구든 대치 상태를 만드는 그런 공약 내용이 아니라면 공약이 100% 자신의 독창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유승민의 윤석열 공격은 자신이 경제 전문가라는 오만하지만 사실은 밑바닥이 보이는 수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이날 방어를 넘어 유승민의 오만한 태도, 그간 참아왔던 유승민의 취약점을 직접 거론하는 강공으로 나섰습니다. 유승민이 19대 대선 당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들고 나왔던 것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1만원이라는 숫자, 2020년 달성이라는 목표 시한도 똑같다. 유승민이 문재인의 공약을 표절한 건가 아니면 공약을 문재인이 베낀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경제에 치명적 후유증을 남겼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승민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2020년 달성 공약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사실을 유승민도 잘 알 것입니다. 문재인은 물론 유승민도 사회적 혼란에 둘 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공약의 원작자를 주장할 처지가 못 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이 2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조부모가 준 용돈을 모은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던 일을 재차 거론하면서 누군가의 전 재산이 누군가의 용돈이라며 청년 세대에 박탈감을 줬던 유 후보가 청년 주택 문제의 어려움에 진정 공감하고 있나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유승민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나이 어린 딸이 2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조부모가 준 용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유담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이 들으면 박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청년 측을 위한 공약의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것입니다. 유 후보는 마타도어로 윤 후보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약고 하는 문제조차 정치 공방으로 치환시켜버렸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의 품격이 고작 이것인가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청년 5점 가산점에 대한 유승민의 공약 원조 주장은 사실 황당한 것이고 젊은 층의 설득력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후보들이 한 마음으로 젊은 층에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을 함께 만들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야권의 공약으로 젊은 층에게 제시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승민은 지금 경쟁할 것과 한 목소리 내야 할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